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서 온 이명숙 사모입니다. 저는 20분 동안 로마 제국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 시대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이 신약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우는데 로마 제국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로마는 BC 8세기 BC 8세기에 로뮬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 신화를 시작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BC 8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우리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면 남유다에는 그 당시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룰 그런 당시였고 또 유럽에서 보면 그리스에 많은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테베, 코린트 이런 도시들이 도시국가들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면 BC 8세기에 로마가 생겨났는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언제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약 BC 20세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굉장히 늦게 시작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때 한창 활동하고 있었고 그때 이 로마는 처음 이제 나라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로마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역사는 굉장히 짧았었는데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로뮬루스와 레무스 두 쌍둥이 형제가 늑대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났다고 하는데 결국은 로뮬루스가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로마 할 때 로뮬루스의 이름을 따와서 롬,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우리는 이제 로마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롬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뮬루스에서 그 로마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뮬루스가 이제 나라를 세워서 한 200년 정도는 왕정이 계속이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 로마의 그 역사는 특이한 것이 이렇게 왕정 체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정을 통해서 많은 계급 투쟁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귀족들이 원로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이 거기서 뽑혀서 대표들이 원로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시민들의 그런 대표들이 모여서 원로원과 시민이 함께 이 나라의 국정을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도가 공화정이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이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로마 그러면 원로원과 시민의 합의체 이제 그것 원래는 좀 뒤에 나와야 되는데 SPQR이라는 그런 큰 문장이 나와요. SPQR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여기 나오죠. 예,
S가 세나투스, 그 다음에 P는 포플루스쿠에, 그 다음에 R은 로마누스 해가지고 S가 원로원이라는 뜻이에요. 세나투스, 그 다음에 P가 포플루스쿠에, 그래서 시민. 그래서 로마는 원로원과 시민이 함께 이루는 나라다, 그런 의미로 SPQ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SPQR을 보면 이제 아 저게 로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공식 문서에 이렇게 다 SPQR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화정으로 시작한 로마가 약 120년에 걸쳐서 세 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예, 포에니 전쟁이라고 약 3차에 걸쳐서 12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로마 지도 그거 좀 보여주세요. 시칠리아 섬이 나오는 지도. 예, 이거 말고 이거요. 그 시칠리아 섬. 예, 예. 여기 로마 그 이렇게 부추 같이 생겼잖아요. 구두 같이. 그 앞에 딱 차는 것 같은 그 앞에 거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시칠리아 섬에 메시나라는 지역 있고 시라쿠사라는 지역 있고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라쿠사에서 이 시라쿠사가 이 시칠리아 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이 시라쿠사에서 메시나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식을 느낀 메시나가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제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 메시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시칠리아 섬 전체를 잃게 되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나와 이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시라쿠사가 그동안은 카르타고와 이게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의 적은 동지라고 같이 이 두 시라쿠사와 카르타고가 또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와 메시나 연합군 그리고 시라쿠사와 카르타고 연합군의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치열한 전쟁을 한 결과 로마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시라쿠사를 이기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전쟁이 또 어떻게 바뀌냐 하면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큰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그 지중해가 나오게. 아, 제가 여기 포인터가 없어서. 저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보이고, 그 위에 다마스쿠스 보이고, 그 위 지방에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를 전체 합하면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그 페니키아가, 저기 카르타고 여기 보이죠? 예, 여기 로마 그 시칠리아 섬 건너편에 카르타고라고 보입니다. 그 다마스쿠스 위에 그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가 이 지중해일 때 굉장히 큰 해상 국가예요. 그런데 그 페니키아에서 카르타고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사실은 이 페니키아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이 식민지 카르타고는 또 저기 에스파냐,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그 스페인을 또 식민지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카르타고, 스페인, 거기가 다 원래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까 저기 섬나라였던 카르타고와의 전쟁은 말하자면 페니키아와의 전쟁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포에니라는 말이 원래 페니키아. 예. 페니키아를 로마 말로 포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약 23년 동안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1차 포에니 전쟁을 23년 동안 치르게 돼서 결국 로마가 이 1차 포에니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배상금을 받아요. 막 뭐 3,200 달란트 정도의 배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가 점령하고 있던 여러 지역을 다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나 그 주변국들은 이제 23년 동안 이렇게 긴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겠거니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편 그 전쟁의 패전의 책임을 지고 하밀카르라는 사람이 그 카르타고에서, 아까 그 카르타고 원래 그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 있죠? 거기서 스페인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밀카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한니발이에요. 한니발 많이 들으셨죠? 한니발 그 아들을 데리고 바알 신전에 가서 매일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유린하고 이 카르타고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로마, 너는 어리지만 이제 바알 신전에서 바알 앞에서 맹세를 해야 돼. 반드시 네가 이 복수를 갚아야 돼. 그러면서 그 9살 난 아들에게 신전에서 계속 그것을 복수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제가 이걸 배우면서, 아,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5살서부터 성경을 가리켜라.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어떻게 부모가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가치관과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사는지 그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바알 신전에 데려가서 그걸 맹세시킴으로써 이 한니발이 29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큰 일을 치르는 거예요. 코끼리 37마리 그리고 약 4만 명의 용병을 모집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아까 그 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페인에서 알프스산을 넘어, 그것도 한겨울에 알프스산을 넘어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이 시대 때는 봄, 여름, 가을에 전쟁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있을 때, 해가 있을 때까지는 전쟁을 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겨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도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알프스를 넘어서 4만 명의 용병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코끼리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로마에 진격을 해오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이 로마는 약 9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로마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약 7년간 이 한니발은 그 로마에 계속 주둔하면서 로마를 막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전투가 BC 216년에 칸나의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에서는 약 6시간 만에 7만 명의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휘청휘청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로원에 젊은 청년이 나타났어요. 24살 난 스키피오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 원로원 회의장에서 그 원로원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저를 저기 스페인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소년 시절에 칸나의 전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전사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작은아버지는 스페인, 그 카르타고의 그 식민지였던 그 스페인에 가서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전사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반드시 이 원수를, 이것을 복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니발은 이 로마에서 숨어서 여기저기에서 게릴라전 같은 거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스페인으로 가서 제가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이 한니발이 그 스페인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도 평정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로원 의원들이 아직 24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을 거기로 이 그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파견하기가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 원로원에서 고심 끝에 2년 후에 이 스키피오가 26이 되는 해에 결심을 하고
이 스키피오를 스페인으로 총사령관을 삼아서 그 군인들을 모집해서 스페인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스페인에서는 이 한니발은 지금 로마 어딘가에 숨어 있고 그 스페인에는 그 한니발의 동생, 두 동생이 있었어요. 하스두르발이라는 동생과 마고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군인들을 모집해서 이 스키피오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산할 때 한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오려면 열흘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스키피오가 일주일 만에 해군과 육군을 거느리고 그 스페인을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둘이 연합하기도 전에 그 스페인으로 급습을 해서 스페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큰 동생, 그 다음에 작은 동생 다 큰 동생은 막 도망하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에서 남은 군사 다 괴멸당하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은 마저 다 흐트러지고 겨우 대서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을 완전히 다 평정을 시킨 거예요. 스키피오가. 그리고 나니까 스키피오가 다시 원로원에 요청을 해요. 제가 이제는 그 본거지인 카르타고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니발이 아직 여기 역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카르타고로 가면 반드시 한니발이 그곳으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그 스페인을 다 평정을 했으니까 이 원로원에서도 얼마나 이 스키피오가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카르타고로 진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한니발이 이 스키피오의 전략대로 그 카르타고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자마 전투라는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피오는 다시 그곳에서 그 카르타고를 완전히 평정시키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건 또 우리 사모님에게 들은 팁인데 재밌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카르타고의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스키피오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카르타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키피오가 한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젊은 남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 군인에게 이거보다 더 거추장스러운 선물은 없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스키피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이 스키피오가 얼마나 멋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스키피오에게 존칭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 존칭이 뭐냐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 그 카르타고가 이 아프리카 북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라는 그런 존칭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 포에니 전쟁도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더 이상 또 전쟁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또다시 원치 않는 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로마는 그때까지 계속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로원과 시민이 함께 모든 일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헬라 제국이 시작했던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의 코린트 지역, 그 다음에 이 카르타고,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세 군데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로마는 그동안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이 지역에 다 자치권을 허락해줬어요. 헬라 같은 경우에는,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헬라의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코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이 로마가 이렇게 선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코린토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카르타고도 자기의 식민지지만 그래도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서부터 이 로마가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국주의 막 아주 강압적인 뭐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그 제국을 하면서 엄청 그 피지배 식민지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다 자치권을 허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드디어 제국의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코린트를 완전히 우리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성전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기 약탈하고 불태우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성폭행하고 노인과 아이들은 다 붙잡아서 노예로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코린트를 그렇게 식민지화했고 그 다음에 또 카르타고를 그 다음에 헬라를 마케도니아를 그래서 이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가 지중해니까 이 카르타고 사람들의 그 뭐죠? 본성이 아침에 일어나면 땅을 밟기보다 오히려 이 바다로 나간대요. 이 해상 국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지중해를 완전히 그 자기의 그 놀이터 같이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카르타고인이래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 사람들에게 아예 배를 탈 수 없도록 그 다 배를 다 불태우고 빼앗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서부터 불태워서 일주일 동안 그 카르타고를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폭행하고 아이들은 그래서 약 그 5만 명의 그 6만 명의 그 카르타고 시민이 있는데 1만 명 정도는 죽고 5만 명은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카르타고의 땅에 완전히 다 소금을 뿌려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게 3차 포에니 전쟁이고 그러면서 그 완전히 카르타고를 점령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BC 146년인데 이때가 로마가 본격적으로 제국을 시작하게 된 그런 해예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아직까지 그 정치 체계는 그 원로원과 시민이 함께 모든 것을 협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 공화, 그 뭐죠? 원로원에 약 300명 정도의 원로원 의원들이 있는데 한 해에 두 명씩 집정관을 선출을 한대요. 집정관.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연륜이 있고 그리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1년에 두 명 그 집정관으로 선출을 하는데 이 집정관이 때로 이제 어떤 국난 어려움이 생기거나 재난이 생기거나 그리고 이렇게 전쟁 시에는 그 집정관이 혼자서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대요. 근데 그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독재관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리아 지방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프랑스,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그 유럽 그런 서유럽 지역 있죠. 거기를 갈리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갈리아 지방에 총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율리어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 예, 네. 그 사람이 그 갈리아 총독을 8년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유럽을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의 그런 무슨 법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해놨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대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대요. 그렇게 이렇게 갈리아 지방을 잘 정복하고 통치하던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이제 다시 로마 공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공국으로 들어오는데 로마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루비콘강을 건너야 됩니다. 루비콘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루비콘강을 건널 때 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군인들은 해산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는 군주 체제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런 민주 형태의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로마 시내로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8년 동안 자기를 따르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로마를 위해서 헌신한 이 군인들을 해산하고 나는
로마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루비콘 강을 건너는데 그 군인들을 다 데리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게 이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어록에 많이 남아있죠. 루비콘 강을 건너다. 어떤 한계 상황을 넘을 때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때 또 한 유명한 말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이 모든 일은 결정됐다 이거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원로원에서는 이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로 들어오면 분명히 이 공화정을 없애고 제정으로 나갈 것이다. 제정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원로원과 시민이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1인 독재, 독재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 그 의원들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화정을 사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로마 안에는 폼페이우스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 폼페이우스도 율리우스 카이사르 못지않게 그 당시 아주 사나운, 거칠고 사나운 그 해적들을 다 소탕한 굉장한 군인이었어요. 그 폼페이우스를 그 원로원의 그 대표, 공화정을 사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자기네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2년 동안 내전을 치르게 돼요. 로마에서. 로마에서 2년 동안 내전을 치르다가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이 내전에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그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이집트 왕실에서 이 폼페이우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세를 흐름을 딱 잡았겠죠. 이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가 스스로 원래 그 집정관이 독재관 6개월 만에 기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종신 독재관으로 자기가 바꿔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의미냐면 제국으로 나가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이루려면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원로원들 공화정 체제로 원로원에서 300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시민들과 회의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나라 하나가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간파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기가 종신 독재관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는 최초로 종신 독재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원로원을 사수하고 싶은 공화주의자들이 있겠죠. 공화정주의자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키케로라는 사람인데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변호사의 아버지. 뭐 철학적이고 이 언변이 뛰어나고 뭐 그 학식은 뭐 이루 말할 것이 없고 그런데 이 키케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같이 대화가 되는 사람은 줄리우스 시저밖에 없다. 이 로마에서 그 정도로 율리우스 카이사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이 키케로는 거의 대화가 통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키케로는 그 공화주의자, 이 율리우스 시저는 제정, 제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키케로는 이 원로원들을 이렇게 싹 구워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론과 그런 것들을 다 배경으로 해주면서 너희들이 이 원로원, 이걸 지켜라. 그러면서 줄리우스 시저가 어느 날 원로원 회의장을 지나갈 때 그 공화주의자들 있죠. 공화정을 사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칼을 품고 있다가 이 줄리우스 시저를 딱 에워싸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다 칼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네. 근데 그때 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줄리우스 시저의 제자였대요. 줄리우스 시저가 죽으면서 유언장을 쓰게 돼요. 근데 이 로마인들은 해마다 연초에 이 유언장을 쓰게 된대요. 유언장을 쓰고 그 다음에 내년에 뭔가 상황이 바뀌면 그 다음에 또 유언을 또 바꿔서 쓴대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죽으니까 그 유언장이 공개됐겠죠. 그래서 그 유언장을 딱 공개해보니까 그 줄리어스 시저의 그 부하 장군이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당연히 자기가 후계자가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공개해보니까 거기 웬 17살 난 옥타비아누스라는 양아들에게 모든 것을 양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은 대부분의 재산은 다 로마 시민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유언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 하면 이 줄리어스 시저의 누나의 손자예요. 누나의 손자. 그런데 그 줄리어스 시저가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안에 그 이제 아주 독특한 이 보통이 아닌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어린 나이인데 이 상황 파악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키케로, 뒤에서 그 배우가 돼준 키케로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 안토니우스는 막강한 그 군인이었, 그 장수였으니까 그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게 그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로마에서 가장 부자에게 가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로마 시민들에게 그 유산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 유산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줄리어스 시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 암살자들, 그러니까 그 암살한 사람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왕권을 황제의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뭐 레피두스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제가 삼두정치 그걸 좀 놓쳤는데, 아무튼 이 안토니우스에게 자기 동생이랑 결혼을 시켜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안토니우스가 또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요. 그 이집트의 공주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게 돼요. 예.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뭐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각 고향으로 가서 저기를 하게 하죠. 호적을 하게 하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잖아요. 예. 그런 스토리들이 이 5대 제국과 그러니까 로마와 연결된 스토리예요. 제가 뭐 조금 더 부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